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한 가운데 이 친일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KBS 보도가 논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보도가 짜집기를 통해 전체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면서 제재 여부를 가리기 위해 7월 1일 심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죠. 자, KBS 기자협회의 입장 듣습니다. 지난 20일 기자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철민 회장 연결합니다. 김 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김 회장께서도 그 강연 동영상 전체를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문창극 전 후보자도 악의적 왜곡이고 짜짓기다라고 했었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심의한다는데 악의적 왜곡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 지적은 전혀 온당하지가 않죠. 강연 동영상 전체 길이가 64분입니다. 예. 아, 그런데 뉴스 특성상, 방송 뉴스 특성상 발언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보도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짜짓기라고 하고 또 왜곡이라고 하는 건 강연 전체 맥락을 왜곡을 해서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도록 자기적으로 편집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 KBS 뉴스는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논리, 그러니까 친일이라든지 친미라든지 그 반민족적인 역사관을 가장 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만 요약하고 발췌를 한 겁니다. 예. 따라서 짜짓기가 아니고 핵심을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64분 내내 그런 친일, 친미, 반민족적 인식이 다 드러나더라? 예,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예. 문제되는 게 문창극 전 후보자한테 반론권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건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KBS는 그 문창극 후보자 반론을 듣기 위해서 보도 당일이었던 11일 날 분호자를 찾아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취재기자가 직접 서울대 강의실을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시도를 했지만 거절을 당했고요. 네. 또 문 후보자께서 청문회 준비하신다고 정부종합청사 별관으로 가셨는데요. 거기 또 쫓아가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또 거절하셨어요. 네. 보도 취지를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고 후보자님 답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또 설득을 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고요. 그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서 또다시 서면으로 후보자님 답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쪽지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기다렸다가 밤 8시 퇴근길에 똑같은 질문을 뺐는데 결국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 번, 네 번 문 후보자님한테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예.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는 이런 지적은 수긍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답변은 보도를 하셨었나요? 청문회에서 무슨 답변을 하실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청문회에서 보도를 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은 보도는 저희들이 충실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단 민원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에 심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공직자 인사검증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일종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예. 그 방송사에 여러 가지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아 따라서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이번에 새로 임명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계셨던 분이고 박효종 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뉴라이트 보수 성향의 학자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문창극 후보자 관련된 KBS 보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아 사실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사검증 보도가 심의 대상이 된 게 이번이 최초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는 KBS 분들도 참여하시나요? 가서 무슨 그 반론을 하거나 할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심의 과정에는 당사자가 부를 경우에 가서 소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모르는 상태고. 예, 예. 예. 어쨌든 뭐 심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모신 김에 KBS가 지금 사장 사퇴한 이후에 보도국의 분위기나 이런 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은 뉴스나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있고, 둘째는 조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문창극 총리 검증 보도나 또 어제 시사기업 향해서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은닉 실태 이런 걸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런 걸 보듯이 권력이나 자본에 대한 견제, 검증 보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또 얼마 전 밀양 송전탑 주변 주민들 같은 건 이웃의 약자들 목소리가 뉴스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거는 그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한 희망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둘째는 또 조직의 변화인데요. 예. 일부에서는 저 사장 퇴진 이후에 KBS가 일종의 무슨 해방구다, 무정부 상태다 뭐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이 되고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조직에 숨통이 좀 트인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외압과 뭐 부당한 개입, 간섭 이런 것들은 확실히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네, 그 일방적인 지시나 복종 이런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상하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고 한 이런 조직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과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혹시 KBS의 보도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영향을 발휘하지는 않겠습니까? 사실 걱정이 많은데요. KBS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그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KBS 추적 60분 천안화 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이나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은 이게 최근 법원에서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예. 또 CBS에서 김유아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그것도 역시 법원에서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렇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정파적인 표적심의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는 이런 시도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심의 착수 거에 대해서 혹시 KBS 기자협회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현재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 구성이 아직 다 안 돼서요. 아하.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이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KBS 기자협회장 지난 20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선출되셨군요. 김철민 회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